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. 저 원수들의 아갈창을 날려주십시오. 입을 찢어주십시오. 난리가 나요. 그렇죠. 샬롬 환희일상의 진원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성균 전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함께 라이브를 켰는데요.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원디사이프 워십에 김성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먼 길 또 와주셨어요. 지금 이게 흔히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. No. 흔히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오늘 주제가 관계래요. 여러분 관계. 교회라는 것도 결국 관계고 또 우리가 보내진 세상 속에서도 결국 관계라는 주제 아래 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관계로 느끼는 모든 고민들 마음껏 한번 같이 떠들어 봅시다. 그렇죠. 좋습니다. 교회에서 훈계를 하는데 나의 성향과 사생활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 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?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 좋아야지 그 말도 좋은 거긴 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 가운데에서는 최대한 좋게 생각하자라는 주의예요. 저는 분명히 그 사람도 말의 지혜가 좀 부족하고 서툴러서 그렇게 표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.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또 조언해 주신 거겠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제가 만약 그런 말 들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여 그렇게 승화시키려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몇 주 전에 릴스에도 올렸던 내용인데 제가 어느 청소년 집회 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던 날인데 그 교회 부장 선생님께서 인사해 주시면서 전사님 아까 무대에서 봤을 때는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인사하니까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네요 그러시고는 어머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믿고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해서 웃으면서 대화했던 재밌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정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참 쉽게 듣습니다 약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 내가 틀린 말 했어?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막 훈계도 하고 솔직한 말도 뱉고 하면서 우리가 그 솔직한 말들 때문에 좀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직이라는 건 남의 허물과 남의 상처에 대해서 솔직하라는 게 하나님이 말한 정직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솔직하게 들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이거든요 나한테 정직하라는 거지 남의 허물에 정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이 정직하라는 모습을 좀 잘못 지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려운 서로 다른 상처가 되는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꼭 미안하다고 뭐 또 일이 커질 것 같다고 그 속상한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감정들이 쌓이면 분명히 큰 감정이 돼버려요 작은 감정들이 큰 감정이 되어서 사역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이 소중한 교회 관계를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나눔을 하는 것 그게 맞아요. 좀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상처를 준 것은요 분명히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맞아요 거죠.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나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상처를 바라보는 또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? 마음은 창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이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방에 바람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내가 창문을 열지 않는 한 내 방에 바람이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흔들 수 있는 건 나뿐이다 그리고 하나님뿐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닌 이상 그 창문을 열지 않는 훈련을 늘 저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
그때마다 하나님께 들고 가는 훈련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시편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그 시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. 막상 시편으로 가면은 굉장히 시편의 기도들이 험악해요. 다윗이 자기를 상처 주는 원수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. 뭐 저 원수들의 아갈창을 날려주십시오. 입을 찢어주십시오. 난리가 나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나의 상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. 그 사람에 대한 복수와 분노를 하나님께 믿고 걸어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셔서 상처를 지나가는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오는 날에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창문을 닫는 훈련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놓고 데려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또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창문을 깨부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내가 받은 상처를 저 사람에게 사과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상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는 항상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내가 상처를 줬으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듯이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제가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때로는 인터넷 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렇게 사과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일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맞아요.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정말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진짜 좋은 비유 아니에요?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. 창문을 깨고 들어온다는 건 도둑이에요. 도둑에게는 몽둥이밖에 없어요. 건강한 화를 표현할 줄 아는 법도 그 지혜인 것 같아요. 우리 가운데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.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신앙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올림픽 때나 이렇게 경주하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. 넘어지잖아요. 무릎이 아작날 정도로 넘어지거든요. 필이 철철 날 정도로 넘어지는 걸 가끔 봐요, 경기 때.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다시 일어나서 뛰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 때 보면은 안 아파해요. 왜 그러냐면 달려야 할 목표가 너무 진하기 때문이에요.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경주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바라야 할 선한 표대,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기 때문에 선수처럼 넘어져도 지금 당장 이게 안 아픈 거예요.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표가 되게 너무 진할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갖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아픔,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이 상처 끌어안고 가지만 그 표대 앞에 도착했을 때 아, 너가 참 많이 그 짧았던 나그네의 삶 동안 많이 아팠겠다 해주실 그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견디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잖아요. 사실 다 여기 있는 청년들 다 그렇죠. 그렇죠. 진짜 혹시 이건 어때요? 미리 받았던 것 중에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 속상해요.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알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많죠. 진짜 많죠. 진짜 많아요. 전도사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. 내가 쏟아붓는 건 요만한데 이걸 쏟아부은 걸 알아주는 애들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말 없고 정말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네. 힘들어요 그냥. 서운해해요. 삐지고 울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. 서운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. 그거 안 서운할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사실.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죠.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.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힘들과 역사들이 있거든요.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어쩌면 씁쓸한?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씁쓸하셨을지 우리가 아는 거죠.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내려다보셨을 때 아무도 안 남아있었잖아요. 그 눈물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음껏 씁쓸해하고 서운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자. 그분이 기억하신다 라는 것만으로도
우리가 근데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자.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배움이자 성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, 여러분. 아, 너무 좋은 말이네요. 사실 진짜 이런 주제가 너무 공감해서 너무 공감해서 그래 너무 공감해서 사실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영상을 전하기 위해 거기도 써져 있는 건데 제가 어릴 때부터 관종이었어요.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스물 여덟까지 가잖아요. 여덟이 남아있습니다. 아무튼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사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. 맞아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공허할 때가 있어요. 그 내 마음속 그 공허함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 전에 부계정에 한번 이 글을 썼어요.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, 주님은 아시죠? 이게 제 진짜 간절한 고백이었어요. 살려달라는 게. 오늘 이제 또 성경 전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.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구나. 예수님은 이미 나보다 더한 그러한 어려움을 나를 위해 겪으셨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.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.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된 게 맞아요. 근데 우리 안에 자꾸만 이런 갈망들이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거든요. 그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그 고맙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기보다 내가 한 번 더 위로해주고 내가 한 번 더 고맙다고 해주고 하는 맞아요.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득히 이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올라온 5분 설교 중에 낭비라는 설교가 있어요. 부제가 이제 주님 저 그만 섬기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5분 설교를 준비할 때 딱 이런 그 질문의 상황이었어요.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만큼 뭔가 자꾸 공허한 거죠. 사실 신앙, 왜 신앙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사단한테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쏟아부었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신앙에 깐다라는 거예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더 돌려받아야 돼 라는 이 생각은 어쩌면 성김도 사랑도 신앙도 아니고 그건 투자예요. 투자. 우리의 신앙이 결국 투자는 아니잖아요. 그러면서 저도 5분 설교 말미에 이런 문구를 적었던 게 기억이 나요. 사단은 우리의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사랑에 계산기를 주고 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런 사람의 인정 때문에 쓰러지는 날이 올 때, 억울하고 낭비 같아지는 날이 올 때 사단이 주고 간 계산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버려내는 신앙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. 아 좋네요.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아마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또 이 라이브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많은 위로도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네요. 마음이 네. 사실 그 한 시간이나 넘는 시간 동안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한 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성경전사님 소감이 혹시 어떠셨는지.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사실 이렇게 뭔가 서로 따로 노는 모습만 또 이렇게 예배자들에게 문화사역자들이 보여줬을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들 또 각자가 각자의 필드에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또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제가 이제 좀 허니 일상 채널에서 계속해서 좀 시도하려고 하는 게 말씀해줬던 것처럼 그런 문화사역자들이 조금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자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으쌰으쌰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해나가고 있으니까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. 네, 진짜. 가능하실 때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또 이런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허니일상도 또 김성경 김사님도 또 원디셀프워십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원디셀프워십 구독 좋아요. 네, 구독 좋아요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허니일상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럼요.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. 다음에 안녕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상 깊은 게 전사님 옷 스타일이 국사쌤 음악쌤. 나는 아까 댓글보다 그거 상당하고 있다가 나 빵 터져가지고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러니까 구독 좀 해.